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자식 앞세운 부모의 심정만큼 참담한 게 또 있을까요? 최근 저희 방송에서 김현주 전 전남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대표의 인터뷰 전해드린 바 있는데 전주페이퍼에서 입사 6개월 만에 사망한 19살 청년 노동자의 어머님께서 오늘부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바라는 건 딱 두 가지인데요. 회사의 사과와 재발 방지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종이 제조 전문 업체라는 전주페이퍼 회사의 이미지를 이유로 사과에 미온적입니다. 유족과 노동계는 왜 사고 당일 노동자가 혼자 현장에 들어가게 된 건지, 고용노동부의 현장 조사 하루 전 왜 회사는 현장을 청소해서 사건 현장을 훼손한 건지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까지 나섰는데 회사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아들이 사망한 지 19일째입니다. 장례도 치르지 못하던 어머니는 이제 곡기를 끊었습니다. 고향 순천으로 아들과 함께 가고 싶다는 어머니의 애끓는 마음에 마음을 보태는 방법은 단 하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는 이 어머니가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런 일을 봐선 안 되겠죠. 예, 자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전남도 여순 사건 지원 단장이 새로 임명됐습니다. 진상 규명, 명예 회복을 위한 작업 어떻게 해나갈지 김차진 신임 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민원 해결사 이번 주 이 노래까지 이어집니다. 네, 7월 4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빅터 뉴스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예, 첫 소식입니다. 여수에서 시작합니다. 여수현 어린이집에서 영아를 학대했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사실관계에 파악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8일 여수시 웅천동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원생을 학대했다, 그런 고소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두 살 아이의 눈 밑에 그 상처가 생긴 것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는 어린이집을 찾아갔는데요. 당초 어린이집 교사는 피해 아동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다쳤다고 알렸지만 CCTV 속에 담긴 사건의 정황은 달랐습니다. 피해 아동이 바닥에 던지며 놀던 장난감을 교사가 주워 피해 아동의 얼굴에 던진 겁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학대 여부 등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부모는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여수시는 곧바로 교사와 아동을 분리 조치한 뒤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아동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지난달 30일 가해 교사와 이를 보고도 조치하지 않는 교사 등 두 명을 면직 처리했습니다. 여수시는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과 교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예, 광양시가 지난 3월 열린 광양 매화축제장에서 불법으로 노점상을 운영한 상인들을 무더기로 고발했다는 소식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광양시는 식품위생법, 건축법, 농지법 위반 혐의로 상인과 외부인 등 37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축제기간 행사장 주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을 판매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요. 광양시는 매화축제를 앞두고 무신고 식품 판매, 또 푸드트럭 지도 단속, 바가지 요금 근절, 가격표 미표시 등 이런 여러 가지 그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서 강력 단속한다고 예고를 했었거든요. 예. 또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그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고 위반사항을 적발했을 때 고발 조치할 것, 할 것이다 그렇게 계속 예고를 했었지만 지켜지지 않아서 절차대로 이번에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예, 뭐 올해 매화축제에도 많은 분들 다녀가셨습니다만 그 기간에 네. 불법 가설 건축물 설치를 두고 인근 주민들 광양시 갈등을 초반부터 상당히 겪었어요. 네, 맞습니다. 뭐 경운기까지 끌고 와서 축제장을 막는다고 막 그렇게 엄포를 놓고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올해 매화축제 개막을 앞두고 광양시는 바가지 요금과 전쟁을 선포했었거든요. 그런데 인근 주민들은 축제장 입구에서 집회를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축제 여기장으로 놓은 것은 야시장 개설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원인이었는데요. 그동안 축제장 인근 매화마을 주민들은 축제 기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외지 상인들에게 부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렇게 부스를 임대한 상인들은 야시장을 차리고 관광객들에게 음식을 판매해 왔고요. 문제는 그 전 한 장에 2만 5천 원을 받는 등의 바가지 요금으로 광양의 이미지를 망쳐준 망쳐왔던 그런 주범이었다 그런 평가를 받아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광양시는 올해 축제 기간 외지 상인들이 운영하는 야시장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대신 직접 부스를 마련해 주민들이 운영할 경우에만 음식점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었고요. 광양시 이 같은 강경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은 예전처럼 또 불법 가설 건축물을 만들어서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발된 37명이 불법 가설 건축물에서 영업을 한 외지 상인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이에요.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매년 증가세라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사례들을 봤는데 이 사례를 소개하자면 지난해 1월 순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야생 사슴이 들어왔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예. 소방대원들은 날뛰는 사슴을 겨우 포획해 야생으로 돌려보냈지만 소방대원들에게 돌아온 건 소장이었습니다. 포획 과정에서 사슴이 그물망을 찍고 달아나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기 때문입니다. 차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소방대원의 과실로 차량이 파손됐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한 거거든요. 재판부가 출동한 소방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해서 일단락이 됐는데 반면 소방대원들은 사슴 포획 과정에서 어깨, 무릎 등을 다쳤는데도 법정까지 가게 돼 허탈하다 그렇게 토를 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화순에서는 누수관로를 수리하던 수리업체 직원 등 3명이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쓰러지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도 고소장을 받았는데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40대를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결국 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족 측은 소방대원들의 과실 탓에 숨졌다고 주장하면서 소방대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소를 한 겁니다. 다행히 경찰은 소방대원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소방대원들은 현장에서 소방대원 4명 역시 호흡곤란 증세 등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유족들의 아픔을 이해하지만 현장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고소장이 돌아오면 자괴감이 들 때가 많다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찌 보면은 재난 사건 사고 현장에 최일선으로 투입되는 소방관 분들인데 각종 소송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봐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소방관들이 업무 중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적극적인 현장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광주 전남 소방본부의 그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소방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2022년 2건에서 지난해 4건으로 모두 6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는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고요. 소송까지는 아니더라도 업무 수행 중 고소하겠다 그런 위협하는 민원인들에게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구급 이송 과정에서 환자가 숨질 경우 그 유족이 구급대원을 상대로 직무유기를 할지 아니면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거든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뭐 뉴스에도 우리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 구급활동 중에 구급대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일 역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예. 광주 전남에서 발생한 그 소방관 폭행은 2021년 8건에서 2022년 11건, 지난해는 5건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달까지 벌써 6건의 폭행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참 이 구조와 구급 등 현장 활동하기만도 벅찬 상황에서 소송에 휘말리고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소방청은 업무 중 손해배상 청구나 폭행을 당해 소송에 휘말린 소방공무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 시도 소방본부에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관으로 채용하는 변호사 소방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활동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원들이 법률적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송무까지 맡아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광주 전남 소방본부도 2015년 한 명씩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소방관을 채용을 했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그 일부 소방대원들은 업무 수행 중 소송이랄지 이런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경우가 자주 있으면서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그 바디캠을 구매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예, 참 씁쓸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스브리핑 빅터뉴스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예. 최근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규명한 여순 11구 사건으로 희생된 719명에 대해서 첫 직결 결정이 됐습니다. 하는 거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순 진실 규명에 한 발짝 다가서긴 했습니다만 뭐 특별법 개정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전남도 여순 사건 지원단의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김차진 단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단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여순 사건 지원단 김차진 담당입니다. 예, 지금 그 수음이 조금 먼데 좀 가까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먼저 전남도 여순 사건 지원단 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일하는 기관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주된 업무를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 여순 사건 지원단은 여순 사건은 정부 수립의 그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서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 순천 지역을 비롯해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순 사건 지원단은 2022년 1월 21일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 시행으로 추진 체계 구성과 진상 규명 및 희생자 유족 결정이라든가 명예 회복 및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고 그런 업무들을 좀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여순 사건 지원단에서는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 이라든가 희생자의 신고 접수, 또 진상 규명 및 사실 조사, 그다음에 사건 실무 위원회 운영, 그다음에 추념식, 그다음에 뭐 교육 문화 유령 사업 등,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희생자 집권 결정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지금 처리하고 있고요. 또 여순 사건에 대한 올바른 홍보 등을 또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그런 업무들을 총괄하는 신임 여순 사건 지원 단장으로 이제 부임을 하셨습니다. 소감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예. 먼저 지금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지역에서 모두가 시시하고 또 잊혀야 했던 여순 사건의 진실이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여순 사건 특별법이라는 열매를 맺어서 이제는 당당히 세상에 빛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 3년 차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순 사건 희생자라든가 유족의 오랜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할 시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전 단장으로서 막중한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깊이 고민하고 또 유족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면서 여순 사건의 신속한 진상 규명과 명백한 명예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근에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진화위에서 여순 사건 희생자로 규명된 700여 명에 대해서 처음으로 전남도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작년 8월에 여순 사건법의 일부가 개정되어서 올해 2월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시행됨에 따라서 지난 5월에 중앙명예회복위원회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 사건으로 규명된 사건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에 대해 여순 사건 희생자로 직권 결정하는 것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희생자 직권 결정 대상 사수는 719명으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전체 한 약 919명이 통보됐는데 이미 우리 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196명과 또 중복 통보된 3명, 그 다음에 여순 사건과의 특정 관계를 특정할 수 없는 분 한 분을 제한 나머지 분들은 모두 직권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대상자 719명에 대해 중앙명예회복위원회에서 전남도 시군 대표 누리집과 간부를 통해서 공고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락이 가능한 대상자에게는 우편과 문자 발송으로 사전에 지금 통지를 이미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 및 사전 통지 대상자는 2024년 7월 29일까지 전남도 여순 사건 지원단이라든가 또는 가까운 시군 여순 사건 담당 부서에
직권 결정 동의서 등 관련 서류들을 우편이나 또는 방문을 제출해 주시면 신속하게 업무 추진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 지금 여순 사건 지원단에서 사실 조사를 하고 있는 거는 몇 건이나 될지요? 예, 저희들이 지금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도에서 심사 건수는 약 한 2,741건으로 신고 건수 대비 약 36% 정도를 달성하고 있으며 중앙에서 결정된 건수는 708건으로 지금 좀 한 10% 수준으로 지금 아직은 저조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울러서 전라남도 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건수를 제외한 4,724건에 대해서도 지금 도와 시군에 사실 조사 등을 지금 의뢰해 놓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심사 건수를 약 한 5,000건, 우리 도 실무위원회에서는 5,000건 정도를 좀 목표로 하고 있고요. 중앙 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는 한 1,500건을 목표로 지금 활동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작년에도 중앙위원회, 그리고 또 도 실무위원회, 또 시군 간의 업무 체계를 개편하고 사실 조사 단계에서부터 심사 자료의 신뢰성을 높여가고 있고, 또 도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개최를 분기 1회 했던 것을 2회로 늘려가면서 신속한 심사를 위해서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진상규명조사와 직권결정추진이라든가 도시군 사실조사단 합동조사, 사실조사요원의 전문성 직무교육 등을 강화를 해서 희생자 명예 회복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이제 하고는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많아서 그런 표현을 쓰신 걸 텐데, 뭐 특별법이 가지는 한계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이제 일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 미비된 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인수인계도 받으셨을 테지만 직간접적으로 보고 느낀 바도 있으실 테고요. 어떤 한계와 어떤 어려움을 좀 느끼실지요? 예. 지금 그 여순 사건 특별법은 여수 순천 11구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의 명예회복을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은 그 희생자와 유족분들께서 봤을 때는 큰 의미를 지닌 전진에 하나 진일보한 사항이지만 온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이루기에는 다소 또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결을 같이 하고 있는 제주 4.3 사건 특별법의 경우만 보더라도 여순 사건법보다 20년 먼저 또 제정이 됐고, 또 보상금과 특별 재심이라든가 이런 조항들, 재심 조항들을 또 포함하고 있어서 제정 후 약 8차례 걸쳐서 신고 기한을 또 개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순 사건 특별법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 도에서는 현재 가장 시급한 진상규명 조사 기한과 신고 기한 연장 등을 내용으로 담은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우리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지역 국회의원과 또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정부에 지금 지속적으로 개정을 건의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여순 사건 특별법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았기 때문에 유족, 시민 사회와 꾸준히 또 소통하면서 여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희생자와 유족의 온전한 명예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뭐 22대 국회에서도 네. 관련 특위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특별법 개정 참 시급합니다. 어떻게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여순 사건 지원단에서는 어떻게 보조 발을 맞춰갈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여순 특별법은 2020년 1월 20일에 이제 시행됐습니다만은 특별법에 근거해서 진상규명조사는 2024년 10월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지만 6월 말 기준으로 현재 신고 건수가 총 7,465건 중 708건입니다. 그래서 중앙명예회복위원회를 통해 심사가 결정이 됐는데 나머지 건 중에서는 실무위에서는 2,750여 건을 지금 심사 완료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5,000여 건을 지금 목표로 조사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 6,757건이 중앙이 심사 결정이 지금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서 반드시 조사 기간 연장 등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이 지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유족 및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정부들과 직접 접촉을 해서 여순 사건 특별법이 신속하게 개정되도록 최선을 지금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 요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은데 그 여순 사건 지원 단장이라는 자리가 1년에 한 번꼴로 교체되고 있잖아요. 이제 일의 연속성에 대한 뭐 우려의 목소리 이것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답변 주고 싶으십니까? 예, 뭐 단장이 뭐 자주 교체되는 것에 대해서 지역민과
뭐 유가족분들이 많이 우려가 있다는 것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다만 여순 사건 지원단 업무가 여순 사건 특별법이라는 것을 근거로 또 시스템화돼 있고, 그래서 뭐 조금 크게 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업무 수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또 중앙에도 그또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으로 이런 시스템화돼 있기 때문에 뭐 단장이 뭐 교체됐다 해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뭐 저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들이 있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희생자나 유족의 명예 회복과 진실 규명 등 체계적인 업무를 추진을 위해서 우리 여순 사건 지원단에서는 지금 업무 추진 과정의 전 과정을 지금 로드맵해서 지금 시스템화해 놨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또 제가 지금 새롭게 신임 단장으로 왔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약한 30여 년이 넘는 공직 경험과 또 부단체장 경험을 살려서 유족이라든가 시민단체 내부 직원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간다면은 인사 이동에 따른 업무 공백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임 단장님 이어서 또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좀 의욕적으로 해보신 게 있으신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는 여순 사건이 발생한 지 76주기가 되는 해로 오랜 세월 아픔을 감추고 또 시대의 풍파를 견디고 살았던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분들께 늦게나마 명예 회복의 길이 열려 다행스럽고 또 기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여순 사건 희생자 신고 접수 처리 현황은 도실무위원회에서 지금 약한 2,740건, 그다음에 중앙위 최종 결정이 한 708건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그 희생자가 지금 사망이 돼 있고 또 유족이 또 고령화돼 있는 점, 그다음에 증거자료 소멸 등 희생자라든가 유족 신고 접수에 따른 진상규명 조사가 좀 어려운 것도 지금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임 단장으로서 신속한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백한 명예 회복을 위해서 사실조사라든가 심사에 더욱더 좀 박차를 가해서 올해 실무위 심사를 약한 지금 목표를 좀 5천 건 정도를 좀 예. 달성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내년까지 해서 약 7,465건 전체를 지금 완료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임무에 지금 임하도록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중앙명예회복위원회 차원에서도 신속한 그 희생자 유족 결정을 할수 있도록 행정적인 협의라든가 건의들을 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인터뷰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김차진 전라남도 여순사건 지원 단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여수 MBC 최영지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이야기 여수 돌산에 태양광 설치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는 한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 이 마을 취재하셨습니다. 내용 전해주시죠. 네, 여수 돌산에 있는 한 산골 마을입니다. 예. 가구 수는 많지가 않고요. 사시는 주민분들은 통합해서 한 21명 정도 계십니다. 이 가구 마을 뒤에는 산이 하나 있고 이 마을은 산을 등지고 있는 형태인데요. 예. 이산 경사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가보니 경사가 좀 많이 져 있고 볕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네, 3,200제곱미터 약 950평 정도 되고 650킬로와트짜리 생산 시설인데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합니다. 예. 먼저 호우 피해를 걱정을 하는 건데요. 호우 피해. 예, 마을 주민분들은 이 산을 물웅덩이라고 불렀어요. 매년 여름철이 빗물이 마을로 이렇게 흘러들어와서 이 유속도 빠르고 유량도 많아서 물웅덩이라고 부르는 건데, 네.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호우피해를 걱정하는 거고, 근데 두 번째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파괴입니다. 이 예. 마을 주민분들은 이 지하수를 식수로 쓰는데 설비시설이 들어서면 아무래도 좀 찝찝하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사업자와 주민들이 갈등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현재 태양광 시설과 마을은 300m도 안 돼.
안 되어 있어요. 아주 가깝게 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상 따르면 태양광 설비는 주민 가구와 300m 이내에 입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주하는 주민들 모두가 동의를 할 때에는 가능해요. 근데 이제 마을 이장이 마을 소득을 위해서 이제 집집마다 태양광 설비에 동의해주라라고 하면서 주민 동의를 얻으러 다닙니다. 근데 대부분 주민들이 정확한 설명을 못 들었다. 잘 모르는데 일단 동의는 하신 거예요, 그냥? 네, 뭔지도 모르고 이제 이장님이랑 잘 알고 지내서 사인을 한 셈인데요. 그러다 보니 막상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너무 큰 규모니까 이거 아니다. 당황하신 거구나. 해서, 네,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장은 자기는 잘 설명했다 이런 입장인데 주민들 예.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뭐 전화로 태양광 설치할 건데 이거 마을에 되게 좋은 일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들은 거라서 사인을 좀 거부하기는 힘들었다고 설명합니다. 예. 그런데 이 사인이 이 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결정적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사가 시작되기는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니 여수시도 민원이 접수가 돼서 공사를 좀 잠깐 중단을 하고 주민들이 걱정하는 호우 피해를 먼저 해소를 좀 하고 또 사업자도 설계를 좀 수정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그런 중재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은 여전히 이장에게 속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 사업자와 이장이 동업 관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감, 좀 배신감이 있는 것 같은데 동업 관계군요. 네, 맞습니다. 한마을 또 공동체니까 좀 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여전히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 아예 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질 여지는 좀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공사 전개 과정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들인 거예요? 일단 주민분들은 태양광 설비 시설이 아예 원칙적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철회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맞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인이라는 이 주민동의서가 실제로 존재를 하고 그러게. 또 사업자도 여기에 투자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철회까지는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데 주민분들의 의견은 일단 사업자가 좀 들으려는 노력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 말씀하신 현행법, 그 마을에서 300m 안에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이게 또 가장 중요한 쟁점이 아닐까 싶은데 정치권에서 이 관련된 내용이 좀 논의가 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은 사실 지금 뜨거운 감자인데요. 예. 먼저 이격거리 기준을 보면 지자체마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요. 먼저 여수를 보면 태양광 설비는 주민들이 사는 가구 300m 이내에 입지할 수 없어요. 여긴 기준은 300m인데 여수시는 300m예요? 네, 그렇지만 순천과 광양은 200m거든요. 이렇게 태양광 설비 기준이 다 각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다 보니까 정부가 이런 제각각 태양광 설비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는 확대를 시켜야 하는데 좀 규제를 완화해야 태양광 설비도 늘게 될 테니까요. 예. 그래서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이격거리를 조금 완화하면 그 지자체에게 인센티브도 줍니다. 전남에서는 그 풍력발전으로 유명한 신안이 지금 인센티브를 받고 있어요. 예. 현재 정치권, 국회에서도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이분이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을 발의를 했고 이 법안에 따르면은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규제는 완화하는 쪽으로 확대가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태양광 설비가 확대되면 이렇게 주민들이랑 마찰을 빚는 경우는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규제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실제로 민원을 처리하는 시군은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실제로 지자체도 취재를 해보니까 이격거리 완전 폐지는 지금 현실과 맞지 않다라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그 태양광을 그냥 마을에다가 가까이 짓는다고 해도 이게 능사는 아닐 것 같은 게 어떤 좀 대책을 한다든가 뭐 다른 시설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방식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무작정 이격거리 구제 폐지만이 좀 답일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관련 논의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여수 MBC 최영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계대출 금리가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물가는 올라가고 소비자들의 씀씀이 뭐 줄이기 위해서 지갑을 닫고 이게 뭐 좀 악순환의 고리가 좀 반복되고 있는데 금리에 물가 오르다 보니까 이 소상공인분들의 고통은 코로나 시기보다 더하다는 말씀들을 하셨다고 해요. 뭐 정부, 뭐 지자체 지원 대책 내놓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게 오늘 민원입니다. 네, 올해 들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빚이 1조 원을 넘어선 걸 나타났습니다. 예.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시기 정부의 지원 대책이었던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코로나 이후 경제 위기로 인한 물가, 금리 등의 영향으로 시간이 갈수록 빚은 늘고 갚지 못한 상황이 된 겁니다. 예. 이런 상황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폐업을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도 있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대출로 인해 폐업을 할 경우 이 대출금을 완납하거나 이자율이 변경되면서 장산되지 않은데 대출금으로 인해 폐업도 하지 못하고 이 문은 열고 속만 타는 소상공인 많다는 겁니다. 예. 이 소상공인들은요 코로나 당시 대출받지 않은 자영업자를 찾기가 더 힘들 정도로 지원을 받았는데 대출이 되는 것은 다 끌어모아 버텼는데 시간은 갈수록 대출이 더 많아지고 원금 상환까지 아닌 막막한 심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소상공인들만 이제 죽어나는 거지. 저희한테는 지금 체감이 엄청 많이 되죠. 근데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오히려 코로나가 더 낫다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오죠. 코로나 때가 더 오히려 장사는 더 잘 됐다. 풀질 않으니까. 근데 접는다든 접어버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코로나 때 소상공인 그 대출 대줬잖아요. 그럼 그거 다 갚아야 된다고 이거 폐업을 하면. 그러니까 폐업을 하고 싶지만 이제 대출 때문에 못 하는 거지. 뭐 소상공인들 이제 코로나 때 대출했던 거 지금 다 터지고 있다. 그래서 뭐 밀리고 뭐 이게 그게 지금 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자만 낼 때는 부담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자고 원금을 같이 내다 보니까 답이 없는 거죠. 예, 답을 찾아야 되니까 정부가 적자 상황에서 폐업도 할 수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대대적인 대책 마련을 했는데 그 내용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 3일 정부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예.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직간접적으로 2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금융지원에만 약 14조 원을 투입하고요. 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위한 새 출발 기금을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늘리기도 했습니다. 또 정책 자금 상환 연장, 전환 보증 신설, 대환 대출 지원, 배달료, 임차료, 전기료 등 고정 비용 부담 경감 등 있습니다. 예, 현재 대출금이나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대책도 강화가 된다고요? 네,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합니다. 다음 달부터 정책 자금 상환 연장 지원 대상 소상공인 대폭 확대되고요.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 요즘은 창업보다 힘든 게 폐업이라 말이 있는데요. 이 폐업을 위해서 점포 철거나 원상 복구 비용이 들어가는데 최대 400만 원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수식어를 기반으로 해서 뭐 최대 뭐 가장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네. 이게 와닿아야 가장 중요할 텐데 현실적으로는 현장에서 잘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특히 지역에 한정돼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요 이런 정부의 지원 대책은 먼 나라 이야기로만 들린다고 합니다. 예. 이런 지원 대책보다 물가 안정이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물가 안정이 돼 소비가 촉진되는 게 가장 큰 바람이라고 합니다. 다 바뀌었죠. 앞에도 처음에는 네일아트 했다가 지금도 저걸로 바뀌고 지금 다 바뀌었어요. 한가가 월세도 좀 많이 내려간 편이고 몇 년 전하고 똑같이 막 1년치 밀린 데도 되게 많고 막 하는 것 같아요. 되든 안 되든 버텨보려고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죽고 또 다른 걸 하자니 뭐 답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버틴다는 느낌 좀 많이 들어요. 그냥 좋은 날 있겠지 그러면서 뭐 전부 다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갚아 진짜 크게 와닿진 않죠. 그래도 이제 받으려고는 하는데 그게 막 몸소 막 도움된다 막 그러진 않아요. 또 어차피 그것도 나의 또 세금인데 나라의 도움보다는 경제가 좀 잘 돼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는 게 더 훨씬 더 도움이 되죠. 이제 잠깐의 임시 방편으로 좋을지는 몰라도 이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가 내놓은 카드가 당장의 금융 부담을 줄여준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추가적인 재정 지원 방안 등 소상공인들이 풍부히 느낄 수 있는 지원 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의 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핫한 뉴스들 소개해드리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들까지 골라드립니다. 이번 주 이 노래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어떤 이야기와 노래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정부가 어린이날 등 법정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해 쉬게 하는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예.
지난 3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관련 내용으로 밝혔는데요. 현재는 법정 공휴일은 요일과 상관없이 특정 날짜를 지정해서 그날에 쉬었었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신정과 현충일 등이 주말에 겹친 경우에는 연도별로 공휴일 수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또한 징검다리 휴일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 효율성 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예. 이와 달리 요일제 공휴일은 모든 법정 공휴일을 뭐 몇 월 몇 번째 무슨 요일 이렇게 요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침입니다. 일부 법정 공휴일을 주말과 휴일의 앞뒤로 붙이면 뭐 토일월 혹은 금토일 등으로 연휴가 늘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공휴일을 충분히 보장을 해줌으로써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면서 동시에 여행과 소비 등이 늘어서 내수와 서비스업 경기가 활성화될 거란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예, 뭐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이미 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일본은요 2000년대부터 해피 먼데이 제도를 통해서 공휴일의 일부를 월요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의 날은 1월 두 번째 주 월요일, 또 바다의 날은 7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특정 날짜의 의미가 크지 않은 날을 그렇게 좀 지정을 하고 있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71년부터 월요일 공휴일법에 따라서 일부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뭐 콜럼버스 기념일, 마틴 루터의 킹의 날 뭐 이런 것처럼 특정 인물을 기리는 날까지도 그 사람의 탄생일이 아닌 요일제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직장인 분들께는 좋을 만한 제도인 것 같긴 한데 반대 의견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본래 공휴일의 그 의미를 잃게 한다 이런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 또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차별 문제가 부각된다는 점에서도 반론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과거에도 몇 차례 동안 이 도입을 계획했다가 철회한 적이 있었는데 2011년에 정부가 이를 도입했다가 철회한 적이 있고요. 2015년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은 내용의 국민휴일법 을 적용 발의했지만 일부 단체에서 또 같은 이유로 반발하면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예. 또 2016년 6월 말에도 기재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검토하겠다면서 연구 용역을 발주까지 했지만 시행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랬구나. 이번이라고 딱히 다른 점은 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징검다리 휴일과 비교해서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했을 때 국민들이 얻게 될 뭐 편익과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서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몇 년 사이에 또 국민들의 정서가 달라졌을지 실현 가능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뭐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모색, 또 기후변화에 대응한 먹거리 관세 인하 등의 내용이 역동경제 로드맵 안에 담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뉴스 어떤 노래 골라보셨습니까? 네, 직장인들의 마음을 잘 대변한 노래입니다. 스텔라 장의 빨간 날 준비했습니다.
네, 스텔라장의 빨간 날 듣고 오셨습니다.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 이번 주 이 노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 주간 MBC 로컬 여순광 뉴스레터에 올라온 정보들 모아서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전남 동부권의 행사, 여행, 맛집, 부동산 등 지역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골라 정리해주는 라이프스타일 뉴스. 메일로 배달되는 MBC 로컬 여순광 뉴스레터 소식 시간입니다. 예. 코너 속의 코너가 된 것 같은데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얼른 구독하시고요. 오늘도 한 주간 소식들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나이가 들고 가장 피하고 싶은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치매가 아닐까 싶은데 맞아요. 이 치매는 예. 아무래도 초기 증상을 놓치지 않고 정기적인 검진과 예방이 참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수시에서도 치매를 치료하고 관리 중인 여수 시민들에게 치료 관리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올 7월 1일부터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시민에서 140% 이하로 확대가 됐고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 부담금을 실비 지원합니다. 예. 이번 달 진료비부터 지원 가능하고요. 신청은 여수시 치매안심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예. 관련 내용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문화 공연 소식도 있어요. 네, 다음 주 목요일 7월 11일이 세계 인구의 날인데요. 광양시가 제13회 세계 인구의 날을 맞이해서 인구 주간 행사로 오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온 가족이 행복해지는 파페라 뮤지컬 공연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여성 3인조 그룹 라스텔라가 뭐 디즈니 애니메이션 OST부터 유명 뮤지컬 OST, 가요까지 여러 장르의 곡들을 1시간 동안 선보인다고 하고요. 중요한 건 이게 무료 관람이라는 건데요. 선착순 무료 입장하는 방식이라고 하니까요. 예. 가실 분들은 미리미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공연 중간중간에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가실 분들은 광양문화예술회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문의는 광양시 청년일자리과 인구정책과 061-797-3454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밖에 어떤 소식이 있었습니까? 네, 그 외에도 화려한 여름꽃으로 여름 준비를 마친 순천만 국가정원 꽃캉스 소식과 함께 우리 아이들과 책 속의 요리를 직접 만들어보는 그림책 요리 교실 수강생 모집 소식도 들어있었고요. 광양시에서는 어린이 생존 수영 체험 교실을 연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또한 갯장어 산지 가격 하락 중인 이유 등등 도움이 되는 진짜 알짜 정보들을 모아서 또 소개를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mbclocal.com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더 좋은 방법은 구독 신청하는 거겠죠. 무료 구독하시면 매주 월수금 8시에 직접 뉴스레터가 메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MBC 로컬 여순광 뉴스레터 많은 관심,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네, 라스텔라 공연 영상 중에 그 아바의 댄싱 퀸 부른 영상이 있던데 굉장히 신이 나고 이 세 분 다 뮤지컬 배우 출신이셔서 굉장히 좀 고퀄리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노래 아바의 댄싱 퀸 준비했습니다. 노래 들으시고 송유라 아나운서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